그럼 누가 너를 잡아? 있는가? 얘가. 얘가. 그러니까 누군데? 그냥 모르는 사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그냥 조금씩 들린 것 같아. 같이 놀자는 것 같아요. 신나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사람같이 살고 싶고 하루를 살아도 내 날 같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나가서 일도 하고 보고 싶은 게 있으면 보러도 가고 딸 손잡고 어디라도 가고 싶은 게 있으면 함께 하고 싶고 된장찌개 하나라도 같이 정겹게 먹고 싶고 식구들 다 모여서 오손도손 돈이 많이 없어도 윤기 있게 살고 싶은 게 네 소원 아니냐? 그치? 근데 그걸 단 한 번도 내가 보니까 해보지 못한 것 같아. 결혼해서 자식을 놓고 산다 해도 단 한 번도 내 식구가 오손도손 밥 먹은 적 없는 것 같고 사이좋게 의논공도 맞춰서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 너한테는 계속 우울하고 네 몸이 아프니 만사가 귀찮고 네 몸이 고단하니 자식이 어떻게 크는지 애정은 있고 관심은 있어도 해줄 수가 없었던 게 네 너였을 것이고 신의 감옥이면 불리지는 못한다. 어떤 신명이 와서 너희 집을 지켜줄 건지 판단되고 어떤 조상이나 허주어신이 니를 이렇게 감고 도는지 오장육부 육천마디 팔다리 다 따로 놀게끔 하는지 찾아보는 날이다. 일체의 부정을 가려낼 때 윤씨제자 신장님의 원력으로 장군님의 술법으로 이시가 좀 조심형 한번 밝혀보러 갑시다. 이시가정 조심행다. 예. 이가정명도 둘러보니 이시가정 산소 이장 봐라. 예. 묘탈 봐라. 이시가정에 둘러보니 시아버지 앞을 서서 시아버지 형제분 예. 상문 난지 상문 주당이 걸린다. 시아버지 형제분 네. 돌아가신 지 얼마 몇 년 안 되시는 네. 상문 주당이 걸리면서 예. 여기에도 이시가정에도 약을 먹고 갔는지 타살같이 간 조상이 있다. 여기 할머니 한 분 삼신 지왕에 애기를 놓고 가도 지향이고 안고 가도 지향이다. 예. 놓고 간 할머니 삼신고에 걸려 있으니 나한테 많이 왕래했다. 임신을 안 해도 니는 지금은 애를 안 갖잖아. 근데도 배가 부르고 속미 시끄리게 하고 꼭 임신한 것처럼 또 한 가지 들었으니 니가 유산을 했나 자식을 놓고도 잃어버렸나 그래서 태아령 자꾸 와서 이 뱃속에서 논다. 나한테 왜 그랬냐고. 그 서러움에 네가 애기 같고 오늘은 잠시 닦아서 내려줄 터이니 그리하라. 지금 작업 가자. 가자. 하나 네 친구다. 사랑한다 윤서야. 네 친구라고. 10대 때 내가 네 좋아했잖아. 몰랐나. 응? 그래도 유일하게 말해주는 사람 너밖에 없고 말 걸어주는 사람 너밖에 없고 내가 힘들고 내가 비행 청소년이라 해도 니밖에 내 사람 취급도 했나? 말을 한마디 해도 니가 따뜻하게 해줬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객사하고 보니 니가 너무 그리웠고 내 엄마보다 내 형제보다 니가 제일 그리워서 한 번씩 많이 왕래하고 니 잘못하는 사람 니한테 못됐게 하면 내가 발로도 많이 찼고 그래서 니 주위에는 사람이 안 붙게끔 내가 다 밀어냈다. 난 니를 사랑하는 지금 원앙이 되고 아무도 만나지 마라. 아무도 밖에도 가지 마라. 밖에 나가면 너 잘못된다 하고 이렇게 같이 살자. 왜? 이때까지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같이 살자. 너도 싫잖아. 어디 가면 다 신받아. 내가 신, 내가 장군이고 내가 신이고
근데 기도할 때마다 내가 제일 먼저 앞으로 가가 시커멓게 보여주기도 하고. 아니 윤서야 맞으면 맞다 해라. 어 귀신도 풀어야 가지. 그지? 그 시커멓게 느끼게 해주고. 어 네가 느끼고 싶다며. 참에 우리 막 가자. 어? 왜? 신 궁금하다며. 솔직히 말해라. 신 받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받았잖아 우리. 어, 신 받고 싶었지. 나도 신 하고 싶었고. 그치? 응?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어? 신 굿을 못했다. 그치? 어. 그래서 돈만 되면 우리가 하려고 했지. 나 아무리 하려 해도 돈이 안 되고 돈을 만들 수가 없었고. 응. 그래서 내가 너의 원왕이 되고. 나 가기 싫어. 뭐 너 그 조상이 알아서 하겠지만 내가 신이야. 원앙 장군 내가 되고, 원앙 상사 내가 되고, 어, 이 아이의 전부. 신랑하고도 내가 못 살게 바람도 많이 넣고. 그리고 내만 온 게 아니고, 또, 친구의 친구지. 어, 같이 들어오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됐냐면, 너 그 조상 중에 시아버지 형제분, 고모 째 일찍 가신 분, 아까 삼신 지연에 갔던 할머니, 네 애기 태아령, 이렇게 오면서 친정에 조상도 있겠지. 내가 좀 다 할 건데 거기서 이 허주지 어, 허주랑 같이 붙은 거야 지금. 아. 이 세월이 오래됐죠. 20년이 넘었어 우리가. 네. 어, 한 25년쯤 돼. 네 맞아요. 어, 25년쯤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한 몸이 돼서 윤서한테 딱 붙어서 아무도 몰라주는데 우리는 막 다른 게 필요하나. 아니. 신도 잘 모르고 조상도 잘 모른다. 그만 하면 좋고. 이제는 안 그래. 뭘 안 그래? 어. 이거 해도 소용없다, 윤서야. 니 어차피 안 변할 거잖아. 아니, 변해요. 뭘? 어, 말로만. 아니, 진짜. 니는 조댕이로 다 하지. 행동으로 보여준 게 없잖아. 변해요. 어. 보여준 게 없잖아. 난 그런 니가 좋다. 그래서 함께. 어. 함께 너희 집에서 살고 싶다. 왜? 네가 칠성각도 모셔놓고 어디 간노 내 거? 보시오. 내가 조상님은 아까 조상님 거. 응? 산신각. 내가 앉아서 산신각에서 받고 칠성에 말비를 했으니 나도 명 짧게 갔으니까 칠성에 내가 앉아서 네 기도 내가 받고. 너 어차피 이곳 해봐야 3일 빤하고 어, 집도 안 치우고 뻔한데 내가 다시 들어갈 거야. 아니요 정말 깨끗하게 치우고. 화장실도 딱 좋아. 안 치우면 내가 다시 갈 거야. 되게 깨끗하게 치울게. 어. 그럼 그러면 난 니하고 계속 잠만 잘 거야. 그 방에서 절대 안 나올 거야. 그럼 가 나? 네. 가? 가세요. 진짜지? 네. 그래서 이렇게 허주가 너무 앞을 쓰고 부정 끝에 영실부정 어, 가릴 때 이렇게 허주와 신이 많이 왕래를 하고 네가 자꾸 신이라 이름을 짓고 신 받아야 된다 해 자꾸 꽂히고 어디 가도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전부 다 가짜 허주와 신이 되고 말명들이 논다. 오늘 잠시라도 걷어줄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을 하세요. 자, 희가정 명당. 이렇게 상문부정을 가리자 하니 네가 결혼을 하고 애 놓고 삼신이 어, 돌도 안 갔는데 상문에 갔다 오고 상문부정이 들었다. 그 친구가 좋게 간 건 아닌 것 같다. 어, 야, 자살 같다. 어, 어쨌든 시시하는 일이고 갑자기 죽었다 했는데 내가 보니 분명히 자살로 보이고 어, 쏴차는 순간에 그 연기가 계속 따라다닌 거. 삼신부정을 깔고 앉았대. 네가 애 놓고 얼마 안 돼서 갔지? 근데 상문부정을 계속 깔고 앉아 있으니 그때부터 더 몸을 계속 치는 격이고 더 우울하고 그러면서 대주하고도 계속 다툼이 생기고 아이를 키워도 네 몸 계속 잦아지고 이 부정 썩 걷어가신단다. 왼손잡이가 네. 어.
그래서 오늘은 이거는 건강이다. 명, 이거는 복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명과 복이 있으면 공존하면 살아가지. 나머지 네가 게을러서 주는 법도 못 먹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길 열어주고 받들어 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라 하신다. 오늘날에 이렇게 동서남북 길문 열어 이 가정에다 첫째는 건강이다. 그 다음 먹고 살 그걸 하나씩 해결해 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고 오늘 조상가리라도 잘 해놓고 네 몸주칠성이라도 풀고 나면 별 탈 없이 훨씬 더 살아가는데 힘이 생기고 용기도 생긴다. 그리고 세상에 네 혼자라고 하지 마라. 왜 혼자라 생각해 자꾸. 너는 저래 멋진 아들도 있고 저래 멋진 딸도 있는데 네가 엄마인데 그지? 이제 지나간 거는 거기에 붙들려 있으면 네 앞으로 못 살아. 너가 딸도 똑같이 이래 살 거고 아들은 아버지처럼 밖에 못 살아. 그거 싫잖아. 네. 그럼 네가 용기 가져. 네. 그래서 길 열어줄 테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시랍니다. 네.